한글 단어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3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크할 부수는 걸자인데요. 1획 부수의 마지막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획 부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자는 우리가 곁둘 곤자를 보았었죠. 이 곁둘 곤자는 그냥 일자로 수직으로 긋고선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요 걸자는 이 끝에서 뜻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게 이제 다르죠. 이 걸자 부수를 가진 대표적인 한자는 사, 이를 나타내는 사가 되겠고 끝났다라는 뜻의 료 그리고 남다 또는 너, 유를 나타내는 여 자가 되겠습니다. 이 남을 여자는 나중에 이제 정자체에서 한번더 이제 얘기가 될 거고요. 오늘의 이제 첫 번째 글자는 사 자가 되겠습니다. 일이라는 의미인데요. 횡으로 먼저 긋고, 그 다음에 이제 입구자를 길쭉하게 쓰고, 그 다음에 기역자, 곁들여서 수평으로 하나를 긋고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뜻침을 올리면 일. 이라는 의미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길게 쭉 나는 거죠. 일곱, 여덟 해서 삐치고 끝나면 이제 여덟, 총 여덟에게 해당하는 사. 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서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글씨를 이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하고 함께 항상 써주세요. 그래야 기억에 남을 수 있다. 예, 일이라는 의미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 자체를 이제 사안이라고 이슈가 된 일이라는 의미예요. 사업은 이제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거죠. 이 일은 그 영리적인 일뿐만이 아니고 비영리적인 일도 다 사업에 들어갑니다. 일은 사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 단순한 일이 아니고, 조금 불법적인 일이라든지, 또는 합법적인 일 중에서도, 평상적인 일이 아니고, 좀 규모라든지, 또는 끼치는 영향이 큰 그러한 일들을 사건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한자를 쓰는데 의미가 크게 달라요. 하나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조직 내에서 사람을 배치하는 일, 새로 채용하고 훈련시키고 승진시키고 해직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인사라고 합니다. 식사는 먹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대소사 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일이란 뜻이에요. 대사와 소사가 합쳐진 거죠. 해서 모든 일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때 거짓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사고는 우리가 생각하다라고 할 때도 사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는
한자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고는 이 사건과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나느냐면 무엇인가 일이 잘못돼 가지고 이 일의 결과가 신체적 또는 물리적 어떤 피해를 발생시킨 그러한 일들을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통사고가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의 정반대 개념이죠.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어떠한 물체. 그 중에서도 생명체가 없는 사물을 통상 사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불명확할 때에도 사물이라는 말을 쓸수 있습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은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건립을 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들의 일련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공사라고 얘기를 한다. 두 번째 한자는 포 자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옷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옷이 면으로 만든 옷이죠. 그러나 이 면으로 만든 옷은 고려시대 말 이후부터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주로 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베고, 아주 고급 옷은 이제 아마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그 마로 만든 옷, 특히 삼베로 만든 옷을 우리가 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옷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세금을 이 포로도 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포가 실제로는 그 마로 만든 옷이라는 의미인데 현실적으로 한글 단어로 쓰일 때는 이 옷이라는 의미와는 거의 관계없는 상태로 쓰이니까 그건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수건이라는 의미의 건자예요. 이 가운데 있는 글자가 이렇게 쓰면 이제 포 자가 되겠습니다.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 그러니까 특히 삼베죠. 마로 만든 옷감 또는 그 옷감으로 만든 옷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초두에 말씀했듯이 이 포라고 하는 것은 옷감이라는 의미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현대 한국어에서 쓰는 포자는 배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널리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멀리 그러니까 두루두루 나누어주다. 분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야생의 식물을 얘기합니다. 주로 야생 식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자생하다. 공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법률이나 제도를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알리는 것, 널리 알리는 것을 공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선물을 꾸리는 것, 또 포장이라고 하죠. 도로를 덮는 것도 포장이라고 합니다. 다 한자가 지금 다른 거예요. 이 포장은 뭐냐면
막을 이렇게 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자면 텐트를 치듯이 막을 치는 것을 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포장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포장마차 이럴 때이 포장이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포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참 바둑을 두다 보면 그돌 하나로 인해서 많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돌을 포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해서 무슨 행인가를 할때 우리가 포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폭포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떨어지는 물. 원래 시냇가에서 졸졸졸졸 흐르는 물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는 물을 우리가 폭포라고 얘기한다. 선전포고라고 하는 것은 무력에 의한 외교를 할때 상대방한테 왜 무력을 쓰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그 무력을 쓰는 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무력을 강행하겠다라고 미리 얘기하는 게 선전포고죠. 우리나라의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북한 쪽에서 이제 그 괴뢰정부였었죠. 소련의 괴뢰정부가 이제 중공, 지금의 중국이죠. 중국의 후원을 얻어서 선전포고 없이 무단으로 침략한 남한을 침략한 전쟁을 우리가 한국전쟁 또는 6.25 동란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죠. 살포하는 것은 멀리 뿌리는 것을 살포한다래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스프레이라고 하는 것은 농약을 뿌리는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어떠한 것들을 뿌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거 때 표를 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금전을 살포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도포하는 것은 겉에 얇게 그 감싸는 그런 것을 도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고를 상처 위에 바르는 것. 이걸 우리가 도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포자가 보자로 읽힐 때가 있어요. 보자로. 그때 이제 이렇게 보시하다 이런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공양을 하는 일을 보시 라는 말로 쓴다. 마지막으로 해도 좋다라는 의사를 얘기하는 허자가 되겠습니다. 허자는 말씀 언자를 붓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오자를 이렇게 쓰는 거죠. 하면 허 자가 되겠습니다.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총 11획이 되겠습니다.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네, 해서 허자가 되겠습니다. 허락하다.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좋다. 라는 표시를 해주는 걸 허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허는 임금이나 황제가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허용은 이 허락하고 허용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허용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허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금지해야 될 사항인데 해도 좋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상태예요. 인허가는 인가와 허가의 합성어인데요. 허가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자연적으로 원래는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사이가 복잡해지면서 금지한 일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 옛날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특정 조건에 맞추어서 영업 허가, 음식점 영업 허가를 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새로이 생긴 일이에요. 그것을 인가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허균은 홍길동전을 지은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서 허균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씨 중에 허씨의 성씨를 이 허락하다라는 의미의 허자를 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좀 살펴보기 위해서 허균이라는 이제 이름을 들어온 거고요. 특허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방법이 만들어진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있는 방법을 새롭게 고친다든지 편리하게 또는 회사 이름이라든지 또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들이 침해하지 못하게 해주는 권리를 특허라고 얘기하는 거고 면허라고 하는 것은 인허가 대상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자격증이에요. 불허는 허락의 반대죠. 하지 못하게 하다 또는 하는 것을 반대하다. 허다하다 엄청나게 많다. 무허가는 실질적으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이 라이센스 없이 일이 진행된 거를 우리가 무허가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그 한자에 대한 각각 10개씩의 현재 한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에게 한국 단어 조성 원리를 이해하고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